아, 우리 좌우 옆에 분들 보시면서 새해 주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요.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행복합니다. 예. 올해도 1월 1일에 전국의 그 해돋이 명소에 약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붉은 해가 솟아오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구경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보니까 그 해가 떠오르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손을 모으고 소원을 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올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우리 가족 지금처럼 잘 지내게 해주시고 또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바람이 있다면 가정과 나라의 형편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2015년 첫 주일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놀라운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과 우리가 하나님께 비는 소원이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여 이렇게 축복이라고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24, 25, 26절의 패턴이 다 똑같아요. 여호와는 원하며 여호와는 원하며 여호와는 원하노라. 여기 원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에 보면 미완료 동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제 제 딸이 이번 금요일에 한국에서 결혼을 합니다. 요즘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자녀 결혼을 직접 주례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우리 딸한테 아빠가 주례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단칼에 거절을 하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여보 그러면 다른 거 하면 어때요? 그래서 주례는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께 맡겼고 본인이 들어보니까 참 내용이 가사가 좋은 그런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만든 아론의 축복이라는 그런 곡인데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들어보니까 곡이 참 좋아요. 내용도 좋고.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교회에 출근할 때마다 차 안에서 틀어놓고서 계속 듣고 또 따라 불러봤어요. 성경의 말씀으로 되어진지라 참 내용이 좋은데 제 목소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 부르면 부를수록 박자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은이가 제가 축가를 한다는 것을 듣고서 차라리 주례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아빠는 그래도 말씀이 좋으니까 주례를 하시지 왜 축가를 하냐고. 또 최근에는 또 그러더라고요. 믿기지 못하는지 아빠 절대로 오그라들게 하면 안 된다고 또 그렇게 또 신신당부를 해요. 제가 매일 아침 그렇게 그 한 번씩 곡을 이렇게 불러보면서 어느덧 제 마음속에는 샘이 솟더라고요. 그 아빠로서 시집가는 그 딸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정말 이 가사처럼 정말 주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정말 그 얼굴빛을 너에게 비춰주시고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하노라. 정말 제 마음의 그 소원, 제가 정말 빌어주고 싶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계속 부르면서 제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이 저에게는 참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사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고 곡도 너무 쉽지가 않고 제 목소리에 맞지 않아서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또 내용은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아서 지금까지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제가 아버지로서 딸에게 정말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이 마음이 제가 하나님께서 열린교회 속에 목사로 세워주시고 어쩌면 영적 아비로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향해서 흘러가는 내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딸을 위해서 축복하고 노래를 부르기 전에 신년 새해에 내가 교우들을 위해서 먼저 불러야 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부에는 박수도 나오더니 2부에는 박수가 안 나와. 그렇다고 제가 지금 부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설교 후에 헌금 특성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축복하시는가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하나 더듬으면서 은혜를 새기고자 합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게 너를 2인칭 단수입니다. 개인 개인 하나하나 한 영혼 한 영혼 한 심령 한 심령을 복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복을 주시기 원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마음만큼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꼭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만들 때부터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불러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총체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라는 이 말씀은 내가 주는 복을 받는 그런 존재로 살라는 의미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어느 권사님께서 몇 해 전에 송구 영신의 말씀 카드를 뽑았더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런 내용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런 존재인가? 그래서 어느덧 그게 회개가 돼가지고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참 그럴듯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자녀가 삐뚤어지고 잘못되는데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의 사랑받을 인격체로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또한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조건 앞길이 쫙쫙 열리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그것을 극복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져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말 진정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복을 겸손하게 잘 누릴 수 있고 그 복을 나누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성숙한 복의 사람이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는 것은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할 때 이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행진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광야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에요. 낮에 태양과 밤의 추위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적군들의 공격도 예상됩니다. 수많은 광야의 독충들과 광야의 사나운 짐승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홍해에서 기적으로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가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늘 말레이시아 참 좋다, 안전하다 생각했어요. 태풍도 없고 지진도 없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작년 한 해만 비행기가 세 대가 떨어져 버렸어요. 12월이 가기 전에 또 안에 떨어져가지고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참 망연자실합니다. 우리도 모르고 있는 동안에 동해안에는 홍수가 나서 20만 명의 이재민이 생기고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한때는 극한 가뭄이 와가지고서 수도가 끊겨가지고 우리가 주일 밥도 못 해먹었던 그런 때가 있는데 지금은 또 홍수가 밀려와가지고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때때로 이웃나라에서 헤이즈가 밀려와서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연말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차를 몰고 나가보면은 경기가 굉장히 지금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체감을 하게 돼요. 극단의 테러리스트들이 지금 IS 같은 경우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말레이시아가 그 본거지다, 훈련의 본거지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새해부터 묻지마 살인이 생겼습니다. 짜증나고 화난다고 길 가는 사람을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유혹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강하게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넘어뜨리고 패망케 하고 함정에 빠뜨리는 수많은 유혹과 위험들이 우리 앞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기업인들이, 교수들이, 연예인들이,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하루아침에 초한 모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리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입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복된 백성들이지만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켜주심의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성전으로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듯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에서 주님의 지켜주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 아무리 많은 걸 쌓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걸 가지면 뭐합니까? 아무리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1편 127편의 기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 쌓는 것도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쌓은 것들을 같이 지켜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26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비추사, 얼굴을 드사.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얼굴을 비춘다, 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실제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얼굴을 돌린다. 우리가 싫은 거에 얼굴 돌려버려요. 화가 나는데 얼굴 돌려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통과 교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은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1장 17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겨버리리라.
이사야서 64장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6장 4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오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얼굴 제발 돌리지 말아주세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시편 102편 2절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시편 143편 7절에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님이 얼굴을 숨기시고 은혜와 사랑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얼굴을 비춰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지옥이 없는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거기는 긍휼이 없어요. 은혜가 그쳐진 것,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슴 속에 평강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아무리 많은 걸 이루고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지고 평강과 평안이 그 속에 없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과 영혼은 지옥과 같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얼굴빛을 비추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어서 은혜와 평강을 준다고 하는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내린 하나님의 축복이었지만은 그것의 결정체, 그것의 실체는 뭐냐면 눈에 보이게끔 정확하게 나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구원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의 빛을 그 백성에게 드리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이렇게 연초에 인사하거나 성도에 인사하거나 모든 인사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으리라고 하는 이것이 아주 핵심적으로 나오고 있을 뿐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길지만 좀 이 연초에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쿠알라룸푸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1장 2절 골로새에 사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디도서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숨기셨던 그 얼굴, 백성들에게 돌이켰던 그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돌려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저는 축복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직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걸 정말 믿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소원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 뜻에 맡기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TV를 보니까요, 나이 한 50에서 한 80 정도 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서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주제는 뭐냐면 옛말이 틀린 게 없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옛말이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오신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부모님들이 했던 얘기들이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할아버지인데 마이크를 잡고서 우리 엄마가, 할아버지가 자기 엄마래.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겨도 시원찮은 팔이 어떻게 지냐고. 어떻게 지는 게 이기는 거냐고. 아, 그랬더니 삶을 살면서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억울한 일 있을 때도 참고 웬만한 일도 져주고 그랬더니요, 나를 원수같이 대적한 사람들이 다 내 편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를 돕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은 한 70 넘어 보이는 여자 어르신인데 그 부모님이 나이 많을 때 그렇게 홍시감이 맛있다. 야, 나는 이렇게 홍시가 맛있는지 모르겠다가 늘 홍시 먹는데, 아니 감도 씹어보면 너무너무 맛있는데 매일 홍시만 들고 계시냐고 속으로 비웃었는데 자기가 그 나이 돼보니까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홍시만 그렇게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줄 우시더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홍시 좋아하는 걸 내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좀 더 사드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세월이 너무 후회된다고 하면서 우시더라고. 거기 있는 많은 출연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 커보니까,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들었다는 게 뭡니까? 성숙한다는 게 뭡니까? 위에 있었던 그 어른들의 마음을 내가 이해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뜻을 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다 캐치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속으로 느껴가는 이것, 이것이 바로 신앙에 철들고 성숙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복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빛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워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상 가슴속에 간직하면 삶이 든든해요. 뭐 세상 속에 흔들릴 거 없어요. 뭐 세상 좋다고 그렇게 그거 가지고 울고불고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면서 누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든든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날 제사장은 누굽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신약에 오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되새겨야 됩니다.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축복하게 될 때 제사장으로, 그리고 그들이 그 축복을 받아들이게 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는 제사장 으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라와 민족들의 축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권도 주셨고 저주권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이 지금 옆에 사람을 저주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내리누르심과 억압과 어둠의 영으로 결박되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뱃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된다면 금방 상대의 마음이 풀어지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마음이 소생할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끝나고 들어가서 의자에 앉으니까 제 아내가 와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러세요. 그렇게 사세요. 근데 나는 그것이 빈말이라도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좋아서 죽어요 제가 그냥. 여러분, 기왕이면 축복하시고 기왕이면 칭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삶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일에 혈안이 됐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경제발전과 나라가 잘 사는 일에 많은 정신적 이바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많은 병리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와 하여금 세상이 복받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에어아시아가 실종됐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한국 사람이 몇 명 탔다 그래서 제가 그 사무실에서 즉각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선교사들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래서 비자 여행 나오느라고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이 말이 마치 예언처럼 맞아버렸어요. 정말 아빠, 엄마, 아기가 비자 때문에 싱가포르에 나오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늘 섬겼던 인사이더스 그 선교단체 멤버신데 뭐 잠시는 참 비통하고 힘들었지만 정말 젊은 나이에 그 꽃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저는 참 좋더라고요. 다른 짓 한 게 아니고 선교하다가 비자 받으러 가다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한지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기독교 많은 매체들에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수많은 악플이 달려오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쓸데없이 다른 나라 가가지고서 제 종교 잘 믿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디스터뷰하면서 혼잡을 주면서 미풍양속 헥쳐가면서 그렇게 일들을 하느냐. 죽었사다, 잘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여러분 정말 그런 겁니까? 망하게 하려고 간 겁니까? 가서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영혼의 살기를 원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복을 주기 위해서 가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초기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겁니까? 찌들었던 수많은 미신들을 타파하고 문명이 퇴치되고 학교들이 세워지고 구제기관들이 만들고 수많은 의식들이 깨어나게 되고 조국 근대화 성장에 외국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결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좀 죄송해요. 아전 인수격으로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선교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변과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 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을 나누다 복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복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이 주변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우뚝 서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하시고 사업체를 축복하시고 달려가는 2015년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서서 축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속에 흘러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